역사가 최초로 시행되는 세대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쉽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묻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EBS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카메라 앞에서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서다가 실제로 학생 사람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특별한 선물로 한국사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든다는 저희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은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인천 하늘고등학교라고 아시나요? 네. 그 학교에서 창립부터 4년 동안 자리 잡힐 때까지 교사로 근무를 했고 고입 입학 사정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10월 달에 합숙을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소서를 몇천 장씩 보고 면접을 하는 일을 4년 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학교 때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소서에 과장을 잘하는지 면접에서 얼마나 맑은 눈빛을 보여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국사가 바뀐다는데 그리고 수능에서 필수 체제로 바뀐다는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될지 뭐 절대평가니까 세계사에서 3등급 이상이면 만점이라는데 그런데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대충 3등급 정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한국사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순서는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강사 소개를 준비를 했는데 짤막하게 지나가고 인물 특강과 한국사에 대한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그렇듯이 프로필은 실물과 다릅니다. 75%의 보정과 5%의 진실이 남을 뿐이죠. 저는 이름이 이다지인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특징적이죠? 저는 다가 한글이고 지가 뜻지자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한글과 한문이 혼용된 정말 굉장히 독특한 어릴 땐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막 이름 특이하네 막 불러서 이렇게 시키고 하는 게 싫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정체성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좋아졌고요. 생일권과는 다르게 저는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첫인상이 항상 놀 것 같다. 굉장히 웃음소리가 굉장히 살찌죠.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화여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해야 하는 것은 10명 중에 전체 수석이 아니라 19,000명 중에 수석이란 사실입니다. 아니야, 두 단계 더 남아있어요.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졸업했고요. 전공 학점이 한 과목 A0, 나머지는 올 A+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 이렇게 잘났어, 잘 들어 이게 아니라요. 선생님은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등록금을 전액을 벌어야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초콜릿 공장, 호텔 식기, 패밀리 레스토랑 관련해서 기타 등등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등록금 전액인 3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는 학부에서 1등을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보다 진짜 실제로 대학교 와서 훨씬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수해주기 위해서 왔고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를 좋아했는데 저는 첫 직장으로 금융계 공기업을 갑니다. 그것도 4학년 2학기 공채로. 근데 왜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짧은 생각이었지만 교사가 되고 나서 다른 일은 못할 것 같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 때문에 돌아갔던 거였어요. 저는 저 회사 있을 때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딱 보기에는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는 일들을 했죠.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고, 굉장히 빼게요. 23살밖에 안 됐었고, 선생님 앉은 자리에서 한강이 보였고, 급여도 셌고, 정직원이었고, 복지도 좋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생에서 나오는 강소라 같은 거. 강소라 같은 느낌의, 허리 우먼 같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2년 됐을 때 선생님 위에 사수한테 얘기하고, 상무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불러가지고, 중2병이다. 교사 되는 게 쉬운 줄 아냐. 백수가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셨고, 근데 저는 2년 만에 사표를 내고 백수가 됩니다. 그러고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데요, 임용고시 준비 7개월 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선생님이 준비한 그해 서울 임용고시 TO 빵명. 나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안 뽑는데요. 그래서 독서실을 다녔어요. 그때는 도서관에 매일 다니다가 독서실을 들어가는데, 중고등학생이 시험기간엔 있고 시험기간이 아닐 땐 없어요. 불이 막 다 꺼져 있는데 내 자리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저기로 앉아야 되는데 내가 왜 앉아야 되지? 나는 목적이 없어졌는데. 근데 선생님 굉장히 좋은 성격이 잘 털어요. 안 좋은 일을 잘 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간제 교사로 계약직으로 사립에서 일을 했고, 그해 사립공채로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임용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은 선생님이 원하던 1인 EBS 교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수강 후기에 많은 학생들이, 혹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개인 이메일에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남기냐면,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원하는 걸 많이 가지셔서. 저는 타고난 게 없어서. 선생님은 생각해보면 타고난 걸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없는 걸로 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없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누군가가 굉장히 이룬 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크기가 얼마나 강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1학년, 2학년에 내신에서 배우니까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연계가 될지, 이과생들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까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밀어붙이던 거를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인물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이에요. 역사 과목의 특징이기도 한데, 세계사 들어가면 더 그래요. 프리, 드리, 히, 대제, 쯩짝, 쯩니 자매, 자매 이름이요. 쯩짝과 쯩니. 판 보이죠? 판 쩌우찐. 물론 난 세계사를 안 하니까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사에서도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나올 때 내가 좀 손쉽게, 내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물들의 이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름을 진짜 중요하게 여겼대요. 우린 지금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쵸? 막 부르고, 선생님 이름도 막, 선생님 없으면 이름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중시 여겨서, 지금도 시집 온 새색시 뭐라고 불러요? 뭐죠? 뭐뭐댁, 울산댁, 부산댁 부르는 것처럼 옛날에 그 풍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살아있을 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궁궐 아래 있는 사람, 전하. 광개토대왕은 자기 이름이 광개토대왕인 걸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시호와 묘호. 시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왕의 업적에 따라서 붙여져요. 이것만 알아도 실은 흐름은 딱 잡혀요. 대체적으로 그 왕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잡히는데, 이거 너무 쉽죠? 광개토대왕은 뭘까요? 그렇죠? 얼마큼 넓혔을까? 많이에요. 아, 정답! 동교 만주 숙신 동부에 적공해서 이만큼을 넓혔대요. 그러면 이만큼 퀴즈 나갔을 때, 넓혔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8살. 18살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아니, 한치 흔들림도 없었어.
18살 그러면서 실제로 18살 여러분들 몇 살이죠? 17, 18 역사 속에서 18살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광개토대왕은 18세부터 39세까지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상남자시죠. 선생님의 이상형. 자, 광개토대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꽤 있어요. 4.19 혁명의 불씨가 된 마산항쟁에 이끌었던 부정선거를 규탄했던 김주열 군의 나이를 아시나요? 17세였고요. 여러분들, 3.1 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박준채 군은 15세였습니다. 어리죠? 역사 속에서 학생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였어요. 자, 광개토대왕의 아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죠. 누구예요? 장수왕. 이름에서 이미 알고 있죠. 무슨 왕이에요? 연장수왕. 그쵸. 몇 살까지 살았을까? 70. 손부터 들지 마세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퀴즈라고 안 했는데. 자, 지금 평균 수명이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한 80세 정도 된대요. 여자가 조금 더 많이 살고 2050년 되면은 100살 넘어서 한대요. 조선시대 때 몇 살 정도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40은 너무 많아요. 35세. 선생님은 죽을 날이 가까웠어. 심지어 고려는 왕족 기준, 왕족. 잘 먹고 잘 산 왕족 기준. 장수왕이 살았던 고구려 시대 때 평균 수명은 상당히 짧은 나이인데 장수왕은 98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장수왕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을까요? 빨리 죽었을까요?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왕세자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왕세자의 이름이 조다여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놀릴 때 부르는 조다의 어원이 됩니다. 실제 역사이고 공중파와 EBS의 검수를 통과한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찐조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친구한테 할 때 굉장히 슬픈 말로 아이고 조다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98세까지 장수하나. 자, 무왕은요. 발해 무왕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발해를 쳤을 정도로 강했던 왕이에요. 싸울 못자 들어가는 왕은 보통 군사를 굉장히 강하고요. 세계사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나라 무제 나올 때 영토 굉장히 넓혔던 왕. 신문왕 뭐 관련해서 나올 때도 문자가 들어가면 글과 관련되나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태조, 여기서부터 묘호예요. 묘지에 붙이는 이름이요. 태조, 태종, 세조, 세종. 태조는 보통 선생님 고려에도 태조가 있고 조선에도 있어요. 당연하지. 태조는 뭐니까? 나라를 다니까. 그치에 나라를 세웠을 정도의 큰 일을. 성종은요? 유교? 초기 체제를 정비한 왕. 이룰성. 그래서 초창기를 끝내는 왕은 다 누굴까요? 성종이에요. 호족지배기를 끝낸 왕도, 조선의 경국대전을 반포한 왕도 성종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해서 문제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어요. 2011년 중급 한등검 11회 기출인데요.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름만 보고도 알아요. 왕의 이름은 무예다. 정답 공격. 실제로 공격이 들어간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돼요. 자, 감정이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역사 공부 방법. 역사는 인간이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자신의 성향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히틀러 이런 사람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의 인간이라면 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함수 아시죠? 함수 어떻게 되지? F? X equal Y. X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Y는 달라지죠. 그 X에 이런 걸 넣어볼 수 있어요. 시대, 상황, 개인 요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선시대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조선시대 미니스커트 입는 것과 지금이 다르듯이 상황도 다르죠. 당시에 뭐 특별한 법이 적용됐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개인 요소예요. 그 사람의 가정환경. 연산군이 어머니가 사약을 안 받았다면 그랬을까?
그런 것들, 이게 다 모이면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행위를 시험의 결과에서 물어보는데, 우린 과정을 모르고 행위의 결과만 아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따라가 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가장 복잡한 고려 광종을 가볼게요. 광종 같은 경우에는요, 시대적으로 어떤 시기일까? 고려 초기인데 상황이 왕권은 약하고 호족들이 강해요. 호족이 어떤 사람들이지? 성향은 두 가지요.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 강원도 감자 농장 지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강하냐면,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왕권을 왕으로 추대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30명이 한 반을 이루고 있는데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권위가 설까? 초기 안 서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을까? 결혼 정책. 광종의 어머니가 몇 명일까? 누가 그렇게 포부가 커요? 몇 명일까? 야, 이건 유명한데, 맞춰야지, 이 정도는. 29명이에요, 29명. 29명이 낳지 않았겠죠? 진짜 어머니 한 명에? 가짜 어머니 말고.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은 없을까요? 계모. 계모. 여러 어머니들 28명. 그런데 이 28명이 만만한 28명이 아니라 난다 긴다 하는 호족들의 자식들이, 그 자식들은 치열한 왕이 다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들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4시요. 본인 희망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쪽은 자동이에요. 그냥 굉장한 확고한 잘못된 지식을 자꾸. 25명. 25명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25명이야. 심지어 형제인데 나이 차이도 없어. 동갑이고 막 그래요.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니까. 치열한 왕위 다툼 속에서 광종이 몇 대왕인지 아시나요? 4대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조 다음에 왜 광종을 아는 거지? 해종과 정종은 어디 갔어? 해종은요, 제위 2년 만에 암살, 정종은 제위 3년 만에 정신질환으로 사망해요. 이 과정 속에서 왕위에 오른 광종은 그 결과를 시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적절한 감정 이입의 시간입니다. 광종은요, 뭐 해야 될까? 답은 하나지. 왕권을 강요하고 호족을 누르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또요? 노비를 풀어요. 살짝 공부했어요. 또요? 일단 선생님 공부를 해봤어요. 왜 노비왕권법부터 나오지? 다짜고짜 노비를 풀어버리면 호족들이 반발할 텐데. 그래서 고려 왕조실록을 다 뒤져봤어요.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광종이 간보기를 8년을 했더라고. 간보기가 뭐냐면 호족들한테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8년이 됐던 거예요. 이때는 예스맨이었어요. 호족들이 뭐 하잔 대로 다 해줘요. 그런 다음에 8년 정도 되면 호족들이 광종을 어떻게 생각할까? 만만하게. 그쵸, 만만하게 생각하죠. 내 말을 듣는 사람. 그 다음부터 진정한 왕권 강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8년을 공을 들인 이후에야.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되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나죠. 호족들이 다리 지어달라고 하면 다리 지어주지,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해주지. 이 상황에서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호족 형님들을 부르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노비를 좀 풀어줘야겠다. 왜? 노비는 세금을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노비는 뭐로 간주되지? 재산 물려줄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있죠.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해요. 자, 호족들도 당연히 싫은데 지금 상황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국가 재정이 자기들로 인해서 파탄이 났고, 우리 광종이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죠. 믿을 만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요. 여기서부터 시작. 왜냐? 호족은 유사시에 노비들을 군사로도 쓸 수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들을 지켜줄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과거제 실시. 실력으로 사람을 뽑겠대요. 이전까지는 인맥이었는데. 그 다음에 공복재정. 이게 제일 잔인해요. 공복이 뭘까? 옷 색깔로 등급을 매기는 건데, 여러분들 수능이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거 한번 정해지면 평생 입고 다닐 옷의 색깔과 재질이 정해져요. 어떨 것 같아요? 9등급은 350, 겨울에도. 350에 여러 개 끼워 입을 수는 있어.
1등급 원하는 대로 길에서 딱 만나면 뭐부터 보여? 몇 등급. 그쵸? 여기에서 옷 색깔을 정했던 거는 서열을 시각화한 거야. 그걸 통해서 서열을 타고 올라간 메뉴 누가 있지? 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이쯤 되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자, 이쯤 되면 호족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청소년 드라마 한 번쯤 나오는 드라마. 야, 이 자식,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럼 뭐 나와야 돼? 나답게 뭔데? 나야지. 그래서 시청계 나오는 거야. 나답게 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광종이야. 나오는 거죠. 숙청기 때 실제로 여러분 기록을 살펴보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몇 명 정도인가. 왜냐면 나중에 되면 신하들이 막 이렇게 뒷담화하는 말로 광종을 미칠광자로 쓰거든요. 그 정도로 욕하려면 어느 정도였을까. 태조 왕건 때 공신책공이 3200명인데 광종 때 40명이 돼요. 자연 사망자를 감안하고라도 굉장히 많은 수가 숙청 죽었습니다. 감정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시기적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외울 게 한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인물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고요. 맛보기로 역대 왕들 중 가장 부인이 많은 왕은 왕건. 네, 왕건이죠. 의외로 세종대왕의 랭킹이 높아요. 오, 막 인정해줘요. 남자야 이러면서. 그래서 자, 고려 태조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려 현종 때까지 많았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태종 이름 아세요? 이방원. 그리고 성종의 경우에 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는 거고 선생님 강의 듣는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선생님 강의는 몇백 년이 훌쩍훌쩍 지나간다고. 선생님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가 등산할 때 아무런 정보 없이 에베레스트 오른 사람 있어요? 등산 이러면서 바람 메고 장비 채우고 물 챙겼어 이러면서.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산의 지형짐을 파악.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최단 기간을 생각을 해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숲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짜셔야 됩니다. 그거를 짜는 게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성 볼 때 어디 보세요? 입술. 입술이라고. 그게 또요. 또 입술 소신 있는 바로 선생님은 치아를 봅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치아. 또 팔목이요? 팔목. 또요. 또요. 괜찮아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깨요. 굉장히 굉장히 입체적이네요. 이게 이성을 볼 때 모두 다 보는 부위가 달라요. 뭐 볼까요? 쭉쭉쭉쭉. 오, 되게 빨리 하세요. 임시한. 근데 우리가 한 부위만 봐서는 실은 잘 몰라요. 이걸 모아보면은 이렇게 생겼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조목조목 따져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이게 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크게 한번 보고 세부적인 흐름을 봐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를 전체 통으로 보기. 구석기부터 현대까지의 전반적인 흐름. 그냥 왕조의 변천. 그 다음에 시대별로 잘라서 왕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기 부분. 고려 왕조 내에서 어떻게 자를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벌레를 볼 때 그냥 벌레 구석기부터 광복까지 그냥 하나의 흐름.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머리 가슴 배 나누는 것처럼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나눠보는 게 시기 구분인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듣고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보세요. 이거 풀고 맞추는 분 교재 드릴게요. 자, 고려 시기를 구분할 때 크게 나누면 두 동강이 모든 시기가 그러하듯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무신정변 이렇게 무신인 줄 알았어요. 전개 운기로 나눌 수 있죠. 자, 무신정변 앞쪽을 다시 잘라서 초기랑 중기 나눌 수 있고 무신이 다스렸던 시기 무신 집권기 때 몽골이 침입해요. 몽골조.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 말기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데 고려시대를 꿰뚫는 사상이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요 눈이 있으면 고려시대가 쫙 읽혀요. 이게 뭘까? 불교. 불교요? 또요? 선생님은 요거를 지배층으로 봐요.
지배층의 변천에서 초기엔 당연히 누가 지배할까? 신라말 호족 지배기. 그 호족 지배기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응용, 응용, 우리 응용. 성종이에요. 그 다음에 호족들이 특권을 가져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귀족이라고 불러요. 귀족들의 어떤 특정 가문이 무리를 잃었다고 하는 걸 무리를 벌이라 그래요. 문벌귀족. 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교고 원나라에 아부하는 세력들, 권세 있는 권문세조. 자, 권문세족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온 세력이 신진사대부예요. 그럼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다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게요. 자, 문화. 가장 어려운 문화로 봅시다. 막 그런 거 있잖아. 봉정사, 극락전, 배흘림 기둥, 선종, 석탑, 승탑. 머리 아프죠? 이런 게 의미 없이 나열될 때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게 의미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중문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문화사를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 볼 때 되게 안타까워요. 빅뱅의 노래를 우리가 막 이름이랑 나중에 후대 2000년 지나가지고 막 후대가 그거 이름이랑 그 노래 제목만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슬프지 않아요? 아이유 마틸다, 아이유 마틸다, 아이유 마틸다. 몇 년 몇 년 고속 돌아가 이제, 고속 돌아가 이제 이러면 슬프잖아. 그쵸?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호족 지배기에는 누구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을까? 호족. 호족은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니까 지방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불상이 세워져서 요렇게 아주 개성미가 넘치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불상과 다른 불상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잘생겼나요? 그쵸. 시각이 다르면 잘생길 수 있죠. 개인의 취향이니까. 문벌귀족은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문벌귀족의 속성이 많이 들어가요. 아주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닐지라도 지금으로 치면 문벌귀족이 정말 잘 사는 정말 재벌? 정도? 정말 소수? 엘리트층?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서민들이랑 섞이는 거. 이들도 마찬가지. 이때 제일 잘 나가는 취미가 뭐였을까요? 시요? 시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세 번 정도? 뭐 하실 수 있는 거? 파티요? 파티! 세 번! 자, 파티 말고 차 마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 찻잔, 도자기. 뭐가 나올까 이때? 고려청자. 여러분들,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분들, 혹은 만화책 좋아하는 분들, 서양 중세는요,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신비의 세계, 연금술이 있습니다. 왜 동양엔 이런 게 없지? 동양도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금과 은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냈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 옥 색깔과 가장 완벽히 떨어지는 것이 고려청자예요. 실제로 중세 연금술의 절정체, 고려청자. 그럼 무신집권계는? 이때는 대외 항쟁과 맞물려 돌아가요. 누가 침입했어요? 몽골, 원나라.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체면이 군인인데 계속 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기고 싶다. 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남학생들이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할 법한 생각. 아, 나도 옛날엔 잘 나갔는데. 우리가 옛날에 잘 싸웠던 적이 몇 안 돼요. 실은. 언제 있을까요? 관계토대야. 맞아요.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과 관련된 역사서가 이때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명왕편이에요. 그러면 권문세조께는? 이때는 차원이 틀려요. 침입을 받는 거랑 지배를 받는 거랑 식민지예요. 반식민지 상태.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체성을 지켜야겠다. 그러려면 이제는 고구려만으로는 안 돼요.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 초기만 해도 너 어느 나라 출신이야 하면은 나 백제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 삼국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었는데 이때는 삼국까지도 엮어버리는 누군가를 만들까? 단군.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단군을 기록한 삼국유사가 나타납니다. 왜를 묻는 게 역사예요. 왜에 대한 대답. 자, 이제 퀴즈가 나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생각보다 느리네요. 맞춰보세요. 동명왕편과 삼국유사. 역사 서술의 공통점. 맞춰보세요. 신화가 포함되어 있다.
땡. 과감한 땡. 자, 선생님이 누가 빨리 된지는 모르니까 특징적인 인상으로 샤프를 들고 딸깍인 친구 얘기해보세요. 남학생 타이를 했어요. 그래요. 바로 너예요. 네? 자수성 회복 정답 나와서 받으세요. 자수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잘했어요. 이번에 실제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이기도 했어요.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쵸? 그래서 시기를 파악하고 그 안에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조약과 개혁정강 때문에 근현대사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무슨 조약, 무슨 조약, 뭐 개혁은 내용이 다 비슷해. 다 뭐 세금을 한 군데서 걷재. 근데 세금 걷는데 이름이 달라. 그쵸? 이걸 접근하는 방법을 조약 내용을 외우는 건 선생님도 못해요. 뭐를 해야 되냐면 조약도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갑신정변을 보면요. 갑신정변을 만든 사람,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갈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듣고 맞추면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특징이요. 일단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잘 살아요. 옛날에는 청계천 북쪽이 잘 살았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그쪽에 모여 사는 나이가 어린 그리고 급진적인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초엘리트. 초엘리트층이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 안 돼서 뒤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무리 이들이 공부를 하고 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짚고 이유를 말해봅시다. 아, 남학생! 예, 풀었어요. 여기 푸른 학생. 어, 맞아요, 맞아요. 방구 듣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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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법이 뭔데요? 지조법이 뭐죠? 지금 지조법은 맞아요. 근데 지조법을 맞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조법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 제도의 개혁이에요. 근데 이때 농민들이 정말 필요했던 건 자기 땅을 갖는 거예요. 내 요만큼이라도. 근데 세금 제도 관련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주가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데. 땅주인이 아니면. 그래서 진짜 농민들이 한 거 있죠. 거기엔 뭐가 나올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머리를 쓰셔야지 조약 내용이 들어오세요. 이해가시죠? 근현대사는 연도가 아닌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라인인데요. 전근대사, 개항 이전의 역사는 실은 고대, 고려, 조선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경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돌아가는 거를 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원인, 결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근현대사는 앞에 있는 사건이 뒤의 사건의 결과가 되고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앞에를 하나 놓치면은 시계탑이 짜르륵 무너지는 것처럼 뒤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를 하나 잡으면은 정말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몇백 년이. 해볼게요, 진짠지. 시작은, 스타트는 제일 복잡하다는 청일전쟁으로 잡았습니다. 청나라랑 일본이 싸웠는데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 누구죠? 파키아오와 메이 웨더의 싸움. 청나라, 일본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을까? 청나라. 일본은 막 갓 요만큼 올라오고 있는 나라였고, 청나라 막 덩치 이만한. 제가 얼만큼 싸울지 감도 안 잡히는 나라였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일본! 일본이 이기면서 청나라 금사라기 땅인 요동반도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가요. 그랬는데 요동반도는 한국으로 치면 강남 전체야. 그러니까 이 땅을 노린 다른 나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나라들 중에 한 나라는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한국을 생각했어요. 어디가? 러시아. 러시아가 명분이 좀 떨어지니까 친구 두 명을 모아요. 프랑스랑 독일을 모아서 삼국 간섭을 벌여요. 돌려주라고. 이건 아시아의 질서에 위배된다. 일본인은 어떻게 했을까? 돌려줘요. 돌려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몇 대 몇까지 쌓을 수 있니? 물어봤더니 선생님 예전에 근무할 학교 중에서 제일 잘 쌓는 거 3대 1이요? 이러더라고요. 왜 3대 1이야? 그랬더니 아 눈 찌르면 방법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잘 쌓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3대 1. 근데 당시 초강대고 최강대고 3대 1이에요. 돌려주죠. 그런데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정확히 10년 후 러시아에 대한 복수열전, 러일전쟁 1904년에 일어나고 그때 일본이 이겨요. 그게 10년 주기로 돌아간 거예요. 어쨌건 삼국간섭 이후에 우리나라 눈이 이만큼 커지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형님으로 모셨던 나라가 어딘데? 4대 중국. 근데 중국이 우리가 막 문화 전수해주고 통신사 보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사인 받아가고 그랬는데 일본한테 진 거야. 이제 일본인가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 또 누구한테 졌어요? 막 우리 척화비 세우고 막 못 들어온다 막 이랬는데 소영한테 졌어. 러시아한테 졌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살 길이다? 러시아 친러 정책. 근데 이제 일본은 이때부터 애가 타죠. 뭐마저 넘어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마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걸 주도한 고종과 명성황후 중에서 좀 더 쉬운 명성황후 쪽을 제거한 게 을미사변. 누가 제일 떨리죠? 고종. 고종은 아관 박천. 러시아 공사관 후 처소로 옮기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숨에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간다면. 근데 선생님 이거 했더니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러시아 공사관은 뭔데 지금 어떻게 갔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안 웃긴 친구들이 있어요. 슬픈 일이지만 러시아 공사관은 우리나라 내에 있고 궁녀의 가마를 타고 갔죠. 그래서 고종에 대한 항공 요구. 어느 협회? 독립협회. 돌아와서 무슨?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 최초 선포. 그런 다음에 실시한 게 황제의 나라면 연호가 있잖아요. 독립적인 해의 이름. 그게 광무예요. 광무개혁. 이런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걸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답이 담겨 있고요. 감정이입을 해서 최대한 그 인물이 그 시대에 했을 법한 일을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셋째,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셔서 내가 책을 펴서 위에부터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요. 큰 제목 중심으로 뼈대를 잡으시고 채워나가시기만 해도 무난히 2등급 이상은 받으실 수 있어요. 1등급은 어려울지라도 근현대 사는 연도가 아닌 흐름, 지금처럼 스토리라인을 파악을 하시고요. 조약, 개혁, 정강은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 책이 남겨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던져요. 던져요? 이게 부패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세요. 저를 주세요. 굉장히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깜짝 퀴즈로. 깜짝 퀴즈. 자신 있는 시대 불러보세요. 10년. 아니 전체 한국사 전체에서. 1945년 현대사로 가봅니다. 왜냐? 가장 모르니까. 1945년 이후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맞춘 학생은 별도로 사서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따로 알려주셔야 돼요. 자, 누구랄까? 이 인물은 우리나라 최초로 헬스기구 광고에 출연한 인물입니다. 자, 스무고개 여기서 맞출 수 있는 사람? 들었어요. 자, 설마 맞추면 선생님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구요? 네네? 김범규요? 뭐니까? 선생님이 잘 들은 거 맞나요? 김은국 맞나요? 자, 다른 인물. 아니, 다른 인물이 아니라 두 번째 힌트. 이 인물은 10번이 넘는 암살 시도 이후에도 살아남았으나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던 중 암살되었다.
남학생 가볼게요. 아까부터 손을 너무 앞에서 안 보이네. 해보세요. 김구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은 아닙니다. 정말 주고 싶었으나 1학년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발은 고발 자세, 2학년이라고 하죠. 네, 고학생, 여학생 해볼게요. 네,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대박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대전의고 한국사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잘 들어줘서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질문이 있거나 뭐 하면은 뭐 충분히 선생님이랑 연락할 수 있는 수강 후기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수강 후기로 연락하시고 선생님 인스타를 해요. 인스타에 저 치면 나오는데 막 DM으로 이상한 메시지 안 됩니다. 대전외고 학생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학습과 관련된 고민을 얘기를 하시면 수강하기든 뭐로든 특별히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잘 들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또 평소에 세계사를 그냥 사탕으로 듣고 한국사도 인강으로 듣고 있는데 원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스토리를 기억하고 인물 중심으로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인강을 들으면서도 거기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번에 모의고사도 되게 잘 나왔고 원래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역사를 공부했었는데 선생님 방식대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도 그 말에 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평소 한국사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 공부법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사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하는데 공부할 때는 무작정 외우는 식으로 외워서 시험이 끝나면 그 배운 부분을 다 잊어버리곤 했는데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도 잊지 않는 공부법을 터득한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찬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빠들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 리모컨. 집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애인과 통화하는 시간 일주일에 3시간. 야, 너희 어머니가 네 전화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전화기 앞에 앉아있다. 그게 네 어머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조차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